죽음. 망자 앞에서 가족은 비통하다. 이제 고락을 같이 했던 이승의 인연을 끊고 긴 이별을 해야 하는 것이다. 출상 전날 밤.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 슬퍼해야 할 초상집에 흥겨운 아리랑 가락이 흘러나오고 익살스런 춤과 제담의 놀이판이 펼쳐진다. 제비꾼들이 해내는 입담과 징, 꽹가리, 북소리가 어울려 상주마저 웃게 만드는 축제 같은 장례식. 이것은 전라남도 진도에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장례 문화다. 인간의 죽음을 슬픔으로만 보지 않고 한판의 축제로 승화시킨 독특한 가무국적 연희. 바로 진도 다시래기인 것이다. 지난 85년 연육교가 놓이기 전만 해도 진도는 완전한 섬이었다. 섬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환경은 오늘날까지 진도만의 독특한 문화만을 남겨놓았다. 흥겹게 춤추는 사람들, 무슨 잔치라도 열린 것일까? 이는 장례식 날 상여가 나가기 전에 상두꾼들이 벌이는 춤판으로 단안했던 이승의 삶을 마치고 먼 저승길로 향하는 망자를 위해 눈물 대신 흥겨운 춤과 노래로 마지막 작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즐겁게, 예, 망자를 즐겁게 저승으로 가시라고 앞에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이거 재밌게 해주는 것이 죽은 사람 영혼을 위해서 가장 잘하는 것이. 때로 허허로운 바람처럼 망자는 소멸이 아닌 저승으로 되돌아가는 존재였다. 이렇듯 삶과 죽음에 대한 민족의식이 가장 잘 보존되고 있는 게 다시래기다. 진도 다시래기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제8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시래기는 유교 유입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우리의 장례 풍속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민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래기는 출상 전날 밤 망자와 상주 그리고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사물 반주와 제담으로 엮어지는 일종의 가무국적 연이다.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가족들이 슬픔에 빠져갖고 있으니까 그 동네 그 고래 제비꾼. 이제 제비꾼이라면 무엇이나 하면 이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장난하고 이런 사람들 보고 제주제자 제비꾼이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상자가 초청을 한 거야. 지금 어머니가 슬프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실 거나 가족이 슬픔에 빠져갖고 있으니까 그 제비꾼들을 불러다가 이제 얼른 말하자면 흥그럽게 놀고 그 슬픔을 이제 가시해준다 이 말이여. 내가 이처럼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열리는 다시래기는 극적 재미를 위해 몇몇 제비꾼들이 등장한다. 여장을 한 사당과 사당의 남편이자 봉사인 거사, 사당을 유혹하는 춤, 진행을 맡은 거상제가 그들이다. 나오냐? 나와! 애기는 안 나와서 나는 죽었어! 이들은 삼각관계를 이루며 제담과 익살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데 이때 태어나는 아이는 다시래기의 어원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상징이 된다. 다시래기라는 말의 어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의 다시라기, 다 같이 모여 논다는 다시락, 그리고 세 번째는 망자의 죽은 영혼이 집을 떠날 때까지 기다려 논다라는 대시래기라고 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비록 개인의 대소사라 할지라도 마을 공동의 일로 관주해왔다. 장례에 관해서는 더욱 그랬다. 상을 당한 가족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모여 상을 치름으로써 유대를 확인하고 상실의 슬픔을 함께 극복해왔던 것이다. 강환장! 강환장 안 나오고? 박정필! 어, 요 정필! 조현정! 상두계가 그 대표적인 예다. 상두계원단. 이 생애면은 계원단. 예. 이 계원은 어떻게? 불악 공동 불악 단체를 계. 불악에 계신 분들 전부 여기 여기 거주하시는 분은 자동적으로 가입. 여기서 저 다른 데로 이주하면 자동적으로 탈퇴. 마을마다 조직돼 있던 상두계에서는 장례 절차에 필요한 재반 준비들을 도맡아 해왔다. 망자를 태우고 갈 상여의 틀을 만드는가 하면 상복 준비, 운상, 봉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을 해냈던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가의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함께 놀아주는 것. 그것은 밤이 새도록 계속됐고 자연스럽게 연희의 마당이 형성됐다. 어렸을 때 상북군들이 이 그 뭐도 논다 그래서 구설 보러 함께 전부 그 상두군들이 이제 깽맹이 치고 뭐도 장구 치고 놀다가 또 그 통청의 생애를 미고 갈 그것을 해갖고 빈 그 몸만 미고 생애 소리하고 장구 치고 깽맹이 치고 노는 것은 많이 봤어요 옛날에. 어떻게 밤새 놀았어요? 밤새 날새겠어요 이전에는. 밤새워 상가에서 진행되는 상여놀이. 상여놀이는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진도뿐이 아닌 거의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장례 풍습이었다. 이를 두고 황해도에서는 생여도듬이라 했고 경기 충청에서는 손모듬 또는 걸거리, 강원도에서는 손모듬, 경상도에서는 개도듬이라 했으며 전라도에선 대도듬, 대뜰이 혹은 대어린다라 불렀다. 그런데 진도에서는 특별한 경우 상여놀이에 전문 제비꾼들을 불러놀았다. 그것이 다시래기인 것이다. 표상이 났을 때 다시래기를 매번 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라든가 혹은 호상일 때 규모를 갖춰서 장례를 치르고자 할 때 다시래기를 연행하곤 했습니다. 장례의 슬픔을 가무와 제담을 통해 웃음으로 위로했던 연희극 다시래기. 그렇다면 이 같은 장례 풍습의 연원은 어디에 있을까? 수서 고려전에 보면 고구려의 장례 풍습을 이렇게 적고 있다. 초정을 치를 때는 곡하고 울지만 장례를 치를 때는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풍악으로 주구니를 보낸다. 또한 삼국통유를 읽어낸 신라 김유신 장군의 장례 기록에도 등장한다. 서기 673년 김유신이 죽었을 때 당시의 문무왕은 군악꽃이 100여 명을 보내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와 같은 장례 풍속은 그러나 철저한 유교 사회로 제례의 엄숙함을 중시했던 조선시대에 들어와 상당한 논란거리로 등장한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왕조실록엔 그 논란에 관한 대목이 있어 눈길을 끈다. 이른바 성악과 배우 백희로서 보시하는 삼남지방의 풍속을 어찌할 것인지 예주에서 정해 올리라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때의 옷이란 시신을 즐겁게 한다는 뜻. 이처럼 조선시대의 엄격한 유교 사회 속에서도 가무가 곁들여진 장례 풍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래기는 역사 속에서 꾸준히 전승되어 옵니다.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서는
남사당패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모습으로 새롭게 형성되는데요. 남사당패는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전문적인 연예 활동을 하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적인 연예 집단이 진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와 같은 영향의 토대를 두고서 지금의 다시래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래기와 남사당은 어떤 유사성이 있을까?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거사와 사당이다. 조선 후기 판소리 연구가인 신재호가 정리한 박흥보가를 보면 당시 사당패가 전국적으로 활동했으며 그 노름의 중심에 사당과 거사가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유랑 연희 집단으로서 사당패는 조선 후기 전국의 유희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때 등장하는 거사와 사당은 소위 세속에 머물고 있는 불교도로서 거사는 손에 소고를 들고 사당은 미선이라는 부채를 들고서 서로 창을 교환하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사당패의 거사와 사당은 현재 그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진도의 다시래기에 등장인물로 호칭되고 있다. 나보고 하라고? 예. 진도 다시래기가 유랑 연희패로부터 영향받았다는 또 하나의 근거로 등장하는 노래와 관객을 매료시키기 위해 벌이는 재담들이다. 가시낭녀 좋다. 잘좀 해놓으니 극지 마르다 이떨어진다. 김홍도가 그린 사당 연희는 사당패의 놀이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당시 이들은 약간의 돈을 받고 공연을 해야 했기에 관객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연희 기법들이 필요했고 따라서 재담과 노래의 내용도 해학적이며 익살스러운 것이어야 했다. 이처럼 다시래기는 진도에 있었던 고유의 장례 풍속에 사당패의 일부 연예 기법들이 채용되어 극적 재미를 높이게 된 것이다. 이는 고인이 된 조공녀 씨의 창에서도 확인된다. 사당마늘아 미소 마누라 머리 끝에다가 법단 댕기만 이래 부르라 호. 또한 진도 인근 신안 지역에 사당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밤달의 노래가 있는데 이는 진도의 다시래기 노래와 매우 유사하다. 가스낭겨나 머리만 끌지 말고 밥 잘하라야 밥솥에이가 떨어져서 진도는 지형적으로 내륙의 영향을 덜 받는 섬이었기에 우리의 고유한 상례 문화가 많이 보존돼 있다. 다시래기는 유교 이념을 내세운 조선시대를 거치며 한때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섬이라는 유리한 지형적 조건 덕분에 오랜 세월 동안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다. 옛날부터 우리 진도에서 다시래기가 내려오다가 외정 때 들어오면서 조금 이게 좀 주춤했어요. 그러던 것을 82년도에 박병천 씨나 고춘홍 씨가 이 다시래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래기를 눈으로 보고 체험한 그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초상집이나 또
그분들의 가정을 일이 찾아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발굴해가지고 주요 무형문화재 제81호 진도 다시래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시래기가 전국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1985년 국가 무형문화재 제81호로 지정되고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지정 사유는 이것이 삼국시대로부터 전래됐고 민속 감국적인 요소가 많아 보존의 가치가 높다는 것이었다. 다시래기의 등장인물로는 제비꾼인 거사와 사당, 중과 가상제가 중심을 이루며 여기에 상가의 주인격인 남상제와 여상제, 그리고 상여놀이를 하는 상도꾼이 등장한다. 또한 꽹가리, 장고, 북, 징을 다루는 악사들이 포함되며 요즘엔 흥을 돋기 위해 북춤꾼들이 동원되기도 한다. 출상 전날 밤 진행되는 다시래기는 상도꾼들이 하는 상여놀이로부터 시작한다. 오늘 저녁에 다시래기를 할 수 있도록 상여놀이가 끝나면 가상제는 상주에게 다시래기를 할 수 있도록 청하고 등장인물을 소개한다. 오동나무 상상기에 봉황같이 이어지는 것은 요즘에 가미된 북춤. 북춤 다음엔 다시래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거사, 사당놀이가 펼쳐진다. 동지에 섰다, 남의 아내 딸에다 부활이 얼어 죽은 귀신. 그리고는 조문객 및 전 출연자가 함께하는 여흥으로 마무리하게 된다. 소품과 의상은 극적 재미를 높이기 위해 미리 갖춰야 할 중요한 품목이다. 이렇듯 중요한 소품으로는 사당에겐 아기 인형, 거사에겐 갓, 상투, 경복, 지팡이가 있으며 가상제에겐 도구대, 집신, 이영, 파가지, 그리고 충에겐 장삼, 염주, 목탁 등이 있다. 전라남도 진도읍 성내리에 있는 다시래기 보존 전수회관. 이곳은 25명의 회원들이 매주 한 번씩 모여 다시래기를 익히는 곳이다. 오늘 거사역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예능 보유자인 강준섭 씨. 억지로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요. 예.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안 되네. 예? 거사의 상대역으로 등장하는 사당은 역시 예능 보유자인 김기봉 씨가 맡아 가르친다. 이처럼 회원들은 거사, 사당, 중, 가상제, 창, 악사 등 자신의 특기에 맞는 역할을 맡아 전문적으로 전수받고 있다. 상가 마당에서 밤에 이루어지던 다시래기가 연희성이 확대된 민속극으로 활발하게 등장한 것은 지난 1985년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81호로 지정되고부터. 당시 최초로 예능 보유자에 인정된 사람은 거사역의 강준섭과 가상제역의 고 조담환. 그 후 조담환의 뒤를 이어 김기봉이 예능 보유자로 인정돼 오늘에 이른다. 이 밖에 박광순, 이민영, 박연준, 강정태, 김혜선 등 5명의 전수교육 조교를 비롯해 이수자 등 모두 25명의 회원이 있으며 이들은 해마다 평균 10여 차례에 걸쳐 중앙 및 지방 무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진도군 의심면에 있는 울림 산방.
이곳에 다시래기 회원들이 공연을 위해 찾아들었다. 먼저 마당 가운데에 천막을 침으로써 상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망자를 모실 제청까지 만들어졌다. 상두꾼들이 등장하는 상여놀이로 다시래기가 시작된다. 상여놀이에 지금 불려지고 있는 노래는 일명 애소리라 불리는 진도만가. 저승으로 떠나는 망자의 심정을 담은 노래다. 이 같은 상여소리로는 긴 연불 상여소리, 하직소리, 아미타불, 천근소리 등이 있다. 상여놀이가 끝나면 가상제 놀이가 시작된다. 가상제란 다시래기 진행을 맡은 사람. 시종, 제담과 독특한 놀이를 계속하는 가상제는 처음부터 상두꾼들과 엇갈려 절을 함으로써 보는 이들을 웃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제쌍의 과일을 훔쳐먹기도 하고 상두꾼들에게 생트집을 잡기도 하는데. 허허! 아니 이 사람들아, 이 집이 네 집 경사인가? 급기야는 장녀를 경사라 불러 주변으로부터 야단을 맞는다. 우리 다시래꾼들 한번 놀다라 가보세. 아따, 그 옛날 어르신들 그 말씀도 안 들어봤어. 아, 흉년에 논마디나 팔지 말고 입안나 들러가라 아버지야. 뺀장 방 안에서 밥이나 충내고는 당신 아버지가 죽었으니 얼마나 열심히 할 일이여. 자, 그러나 저러나 이왕이 만나게 들어왔으니 상주님하고 내가 일 한번 합시다. 무슨 대인 거니? 오늘 저녁에 타시리기를 해서 상주님이 웃으면 통닭죽을 쏘서 주기로 하고, 만약에 상주님이 웃지 않을 경우 우리 타시리기 군들 법사 하나도 받지 않도록 하는 거 어떻겠소? 자, 이것이 그냥 걸어가면은 상주님이 성낙을 안 해. 약간 몸이 틀어져가고 들어가겠다. 옳지. 걸었다. 간다. 아이고 아이고, 상주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여.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또 있겠습니까? 자, 다름이 아니오나 오늘 저녁에 다시래기를 할 수 있도록 승낙을 좀 파도록 왔는디 어떻게 하실랍니까? 파서 안 파서 파서 먼저 봤다 보단 박수만 쳐하자. 자, 또 그냥 간다. 하이. 슬픔에 젖은 상주로부터 억지로 다시래기를 승낙받은 가상제는 이제 다시 허튼 춤으로 분위기를 띄우고. 아이 좋다. 가상제로서의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한다. 타시래기라니 안 쓰겄어? 아마 그러지라. 타시래기를 하려면 그래도
가상자 나부터 할랑가 못 할랑가 한번 해봐야 하는디. 가상자는 가상자로 돼. 멋이 쬐끔 들었던가. 장단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놀아. 가지. 장단을 다르르니 한번 걸어놓고 놀아보는 것이었다. 순반 수만만수 이는 만수가 또 폭신셨다 피나무 눈과학 감았다 감나 태풍 나왔다 피나무 방구벗기였다 뽕나 한 다리에 철런다 전나 한 다리에 철런다 전나 왼강나무가 매화로구나 대라만서 대라지 설설이나 소설 가상자 이만하면 어짜요? 저놈 한 상자에 판매가 땅 걸지. 그것은 그런다 치고 우리 이제 그 사람 한번 모셔볼랍니다. 그런데 눈을 벌렁벌렁이 뜨고도 아무 못 보는 탕달 봉사가 있어. 그런데 탕달 봉사할 사람을 모셔야 썩었는디. 아마 그 우리 상주구석에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 자, 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때깔 좀 보게 나와보셔. 자, 이 나와봐. 자, 나오셔. 하이. 가상제의 요구에 풀려 나온 사람은 거사. 눈을 뜨고 있으나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 나중에 등장할 사당과 함께 거사 사당놀이를 이끌어갈 중요한 인물이다. 나오기는 나왔는디 곰곰생각해 참 깨벗고 뛰다 죽을 일이세. 멀쩡한 놈이 눈을 뜨고도 아본 못 보는 당다 봉사 노릇을 하려가니 생눈이 급퍽급퍽 해주고 진짜 봉사가 되어버리면 내 신세는 낭패다. 그러니 이왕 지사에 노름놀이로 웃기려고 나왔으니 할랑가 못할랑가 놀이꼴이 많지나 한번 해보게. 죽어라! 이 봉사가! 너는 잔치집을 가서 내 것 없이 물개똥 즐기더라고 나무 콩순 무지하게 얻어 퍼먹고 뭐 연비가 완전히 호박것도 꼬시라고? 지금 옆에 있는 애를 찾아 들어가는데 꼭 요렇게 가는 것이야. 가! 가. 무지하게 먹었더니 아랫도리가 시칠시칠하다. 더 못 가겠는디. 가만히 있자. 무엇이 앞으로 나오려게? 나한테 파먹어서 그러게. 그냥 여기서 그냥 일봐 불란다. 파먹어야 했나? 아니 저쪽으로 와서 드셔. 아니 요리 봐. 아니 저쪽으로 가셔. 아니 요리. 아니 저쪽으로 가셔. 아니 어머 뭐시 헛것이 아무리 개리네? 엄마. 아니 무엇이 또 뒤로 나올라가네? 에라 이 앉아서 내가 싸베리라. 완죽에서 담배까지 먹고 잡네. 여러 가지 열두 병하고 앉았다. 아, 뜨거라. 어머, 이것이 무엇이야? 물 끓어가네. 또 이제 냄새 한번 맡아보자. 어머, 어머. 허리 탑탑한 데다가 구리 탑탑하고 콧구멍 난장이 활짝까지 나가네. 왜? 나도 오늘 먹기는 무지하게 먹었다. 에, 잠이 온다. 야, 여기서 잠만서 자고 갈란다 민서가.
옳지. 이제 요만 하면 됐어. 이제 됐다. 일어나셔. 차라요. 차라요. 자, 어차 쓰겄냐 못 쓰겄냐. 박수. 박수. 자, 이제 그런데 갈란다. 간다. 이번에는 사장을 한번 모셔보겠는데 주거 서방 놔두고 맨 새 서방질만 하는 갓나가시 생긴 여자가 있어. 자, 어디가 있어? 거사에 이어 소개되는 사람은 사당으로. 사당은 소경이 남편 거사를 속이고 떠들이증과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임산부다. 세상에 마상에 여러분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나가는 거 봐봐. 멀쩡하게 생긴 나보고 갓나온 노릇을 하러 가요. 그러나 저러나 갓나와같이 생겼어? 그러나 저러나 여기 나왔다 그냥 들어갈 수 없고 잠깐 멋이 좀 들었는 것 같게 장난 맞춰서 잠깐 놀다 갈라. 자, 얼씨구. 내가 이런 병신 누가와는 춤만 추는 것이 아니라 예. 이 처음자는 춤도 이상 칠 줄 알아. 그래라. 양말 한번 차보셔. 그러니까 자, 얼싸 졸란 거이다. 아이 좋다. 나 이렇게 조금 하고 들어갈래요. 잘하요. 잘해. 참 잘하기는 무슨 설 잘해. 어머니 사랑 그 애기할라 태갖고 얼마나 뻗치겄어. 자, 자 이번에는 이제 중을 한번 모셔볼랍니다. 중치고 우멍한 중이 없어. 우멍하게 생긴 중 어디가 있는 거 아니다. 이봐, 한번 보자. 보자. 참 멀쩡한 사람들하고 나보고 우멍하다고? 해서 해라. 이왕 이사 여러분, 내가 이왕 여기 나왔으니 오늘 하루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오늘 그 복 많이 받으시라고 내가 장단을 맞춰서 염불이나 한잔 하고 들어갈랍니다. 자, 여래 지신 하강아사 소원송 지바로니요 당상악 발량진 고동나무 상상기에 봉황같이 접비하고 쓰라 차손 만세영이라 무쇠 목숨에 독군 달아 천만세나 점지하고 그대 가중 큰 연신수 대동을 동절문을 열은 듯이 낮이면은 불이 밝고 밤이면은
서서. 아니 너무 초장치 봐서 극락가라고 염불하라는 게 뭔 성운송치는 성운송치냐? 아이씨, 들어! 상가의 망자에 대한 염불 대신 소원 성취를 발언하는 엉뚱한 떠돌이 중. 그것을 사당 모두 준비하는 동안에 진도 북놀이 식 한번 해보랍니다. 자, 이렇듯 세 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여 각기 장기 자랑을 끝내고 나면 이제 진도 북침이 등장하여 흥을 돋운다. 이는 예전에 상도꾼 부인이 나와 춤과 노래를 하던 것이 무대 공연화 과정에서 변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다시래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거사 사당놀이가 시작된다. 거사 사당놀이는 거사와 사당 중의 삼각관계가 벌어지며 사당이 애를 낳는다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우리 영감이 그러잖아. 어디를 갔을까요? 나만 보면 나보고 물찬 제비가 제일 이쁘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를 갔어? 영감! 영감! 어디 갔다 오요? 아이, 진작 왔던가? 언제가 지금 한 시간도 더 되었어. 그래? 나 이제 솔직히 오래 되었네만은. 어야, 마누라. 예? 여가 어딘가? 여가 어디냐고? 에이, 다시래기 하는 상가 제청 아니에요? 다시래기 하는 상가 제청이야? 예? 그 대답 소리가 쌩쌩하니 좋네. 그럼 거기서 어야. 예.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도구 때 춤이라도 한번 춰보세요. 그렇게 그렇게 하든가 한번 하든가 다인가. 자, 어이, 어이, 아, 좋다.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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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춤추다가 난색은 내야. 노래도 한잔 하세. 자네 노래 잘 안 하는가? 어깨가 아파서 죽겠어 금방. 난색이 전에 죽어라. 노래 나보고 하라겠어? 에이. 친정에서 해보고 안 해봤어. 그런 소리 말고 더듬더듬해서 한잔 해보게. 그러지 말고. 에이. 영감이 하시오 먼저. 나보고? 예. 그렇게 한 박 시킨 게 좋은 가지 시킨 폭이세. 그러지. 응. 좋을란 거이다. 해라 쇼즈 하이 좋다 가시랑요 하이 좋지 박차람이 머리 크시 마르라 깃떨어진다 아지나 해 잘도 아니, 뭐지 이렇게 좋아서 그렇게 웃었어요? 어째 자네는 그렇게 물찬 제비같이도 이쁜가? 내가 물찬 제비같이 그렇게 이삐요? 막 씹어먹고 잤네. 막 물찬 제비같이 이쁜 것이 배요? 응? 아니, 그러니까 앞도 못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아요? 야, 꼬매 죄송 사자. 마누라 생각해봐. 예. 짐작 할진데 예. 해는 뜨거운 게 삐간 줄 알고 그러고 밤은 캄캄한 게 끄만 줄 아는데 어째 내가 자네들은 모르겠는가. 자네만 보면 어? 쩍쩍 들어붙고 붙고 막 요리 칸 씻어서 막 요 들어가고 자고 막 들어갔다
그래 물찬 제비냐 무엇인가? 여자, 예? 마누라, 우리가 새끼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이 새끼를? 예. 그라지라. 그런데 자네시마 상부딸이 언제나 얼마나 되었는가? 상부딸이 얼마나 되었냐고? 에이. 그럼 여태 그것도 몰랐어? 아, 자네 속창사고가 있는 것을 내가 어찌가 하겠습니까? 얼마나 되었냐? 에이. 열한 달하고도 반 달? 무엇이다? 열한 달하고도 반 달? 겁나게 늦게 퍽 깔란 거이다. 야, 마누라, 예? 새끼 안 나갔어도 속에서 잘 크라고, 에이? 잘 크라고 자장가 한번 불러볼라. 좋을란 것이. 예. 응. 좋소. 좋다. 아, 그 눈동 강하지. 동동강 하이소치 저간살 자란다 게임이 폭부로 늘어 강을다 그 동동강 하이소타 어떤 밑에도 생겨 땅을다 그 동동강 하이산다 우리 인가 내 새끼는 꽃밭에 선자 나무 새끼는 기똥밭에 잔다 그 동강아 하이 좋지 동동강아 하이 좋다 두리동동동 강아지 두리동동동 강아지 물에 빠질 강아지가 속에서 나오던 밥한 통을 다 먹는다 허이동동 하이 동동동 하이 동동 강아지야 참말로 우리 영감 잘한다 그냥 마누라 예? 새끼가 안 나왔어도 나왔다 하고 나왔다 하고? 응 요놈 대입발에서 발끝까지 한번 달아보는디 이 가만히 있어 왔다 땡땡아 금방 그냥 축 처지겠다 처지 살짝 달아보면 터질 것이오 가만히 가 어째 가만히 가라 어째 여기서 두상이고 그럼 두상 좋게 생겼다 그럴 것이오 영감시오 동지도 꼭 모짓대가리 같네 어째 여기서 눈 우아미 우아미 눈보게 해놓고 동지에서 흐려주고 말로 같네 그럴 것 눈도 무지하게 무지하게 그새 달아본게 응 그래 코도 코도 등신하이 좋다 에이 어째 여기서 입이고 요놈 입 짝지려보기 크면 술 잘 퍼먹 같아 어째 여기서 낚아서 우엄이 아니면 막가서 쩍 버려보기 크면 신사께나 쓰겄는걸 뭐냐 뭐냐 여기서 배꼽 왔다 배꼽 뜯고 요관 꼭지만 하세 어째는 내려가시러 윤평사비 저 도대발을 다 걸려야지. 걸려 내려가 불면 내 짓을 하고 있어야 된다. 뭐냐? 걸려라 걸려. 걸려라 걸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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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뼈아지라 그냥 확 뽑아 부수라. 일어나 가라 윤병할로. 지금 정신이 멍하여. 아 금방 그것이 무엇이요? 무엇이나 많아. 지갑에 기세. 배꼽으로나 나타기고. 어. 배꼽 밑에는 자네가 닮았는데 쫙 찢어져갖고 흔적이가 사정에 나왔네 무엇이 이렇게 건드냐고 곰 세포다 건드린다 거사님 누구냐? 저 아리마을 이세곤 댁에서 말이다 에이? 갱아지 새끼 날라간다고 창문 좀 하러 오시라는데 갔다 오실라니까 날 보고 개 새끼를 한다고 정문하러 오라고? 예, 어서 다녀. 참 팔자도 더럽다. 벌어먹는 직업도 여러 가지다. 에이, 가야지. 안 가고 마고. 상구딸도 대고식 한 푼이나 벌어먹어야지. 안 가고. 영가. 어, 마누라. 예? 영가. 어디 가서 뭐 하러 갖고 온 거야? 정문하러 가서 돈 벌어 갖고 온 다음으로 가요. 야. 어야 마누라. 예? 나 저 근데 이세곤 댁에서 걔 새끼를 한다고 나보고 정문하러 오라게 그러니 상구딸도 대고 희신께 몇 가닥이나 사다가 몇 귀라도 끓여 먹어야 쓰겠는가 네. 몇 가닥도 없고 끓여 먹을 것이면 개대가리도 삶아 먹게 아 소대가리도
어야, 예? 나 저 가기는 가는데 나 자 꺼쩍지근하네. 무엇이 그 꺼쩍꺼쩍해? 요새 뒷골 죽놈이 들락날락 하는디. 응, 그런디. 나 신간이 안 편해서 말이시. 그럼 조심하게, 조심해. 그 말이 시필종부라고 있어, 시필종부. 그 말 뜻을 안가 모른가? 알지라. 뭔 말인가? 뭔 말이야, 시필종부지. 그래, 그 말이 뭔 말인가니? 열 번씩에도 안 자빠질 나무가 없다. 아, 열 번씩에도 안 자빠질 나무가 없다. 그 말이야. 어째 그렇게 올컥히 한번 쓰겠네. 그러면 어야, 나 저 가기 전에 개 타러 가자. 개 타래요? 개사 가게. 개사 가게. 돈나또 금슬 좋아 보이는 거사와 사당. 그러나 거사가 개경문을 읊으며 마당을 떠나기도 전에 그 옆에서 사당은 중과 애정을 나눈다. 이는 거사와 사당 그리고 중이 삼각관계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냐고라? 네. 오줌 누가 왔어? 오줌 누가? 그 오줌 자주 듣는다 미시 함께를 한 거이다. 나저 소리 하는데 예. 어디 가지 말고 저태 있어. 예예 예. 예. 길게 하게 하게야. 길게 하게 하게야. 길게 하게 오그라지잖아. 예! 어디 갔다 왔냐? 어디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냐 고라? 네. 똥 누워 갔다 왔어? 무지하게 퍼먹고 자주 더 댕긴다. 그렇구나. 마누라. 예? 이제 나 정문화로 가네. 정문화로 예. 갈라? 예, 그렇게 예. 알고 집 잘 지키고 있게. 예, 예. 자, 가네, 가네. 정문화로 가요? 응, 가네. 정문화로 가? 응. 서방님 정문화로 변하니 하리요. 오냐! 나는 간다, 너는 자리 거라. 아이고 답답, 아이고 답답, 서른경아 아마 서러워 왔다 왔다 건디 너는 뭐 세상을 어찌 어찌 살고 간다 간다 손만 걸어 걸어 이렇게 남편인 거사를 내몰듯 밀쳐내고 중을 부르기 시작하는 사당. 참 오랜만이네. 누가 인자 오라겠어? 이 사람아 이 집 저 집 한 푼이라도 벌어먹고 살라고. 거사가 나간 것을 확인한 중은
이윽고 마당에서 사당과 애정 노름을 하기 시작한다. 잘 구고 말구라우. 당신 탁에서 토사 될 것이요. 니꼴 죽는 봉사하면 일러본다. 해피님은 저 멋진 사람 다 놔두고 해피님 저 당달 봉사를 따라서 하는가. 그럴 게 당신 있지 않소. 낮에 봐도 내 입빛. 어? 밤에 봐도 내 입빛. 이거 좋아라. 입빛 내 입빛이야. 그 안에도 이쁜 것이 이거잖아 달려가고. 야야 이 사람아.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에? 차례 전에 쓰던 그 도구도 주마 있는가? 그 차례 안 치지? 응. 우리 그거 한번 준비하면 주고 놀아보세. 봉사 없을 때? 어이. 얼싸 졸라겠다. 이때 밤새고 돌아올 줄 알았던 거사가 허둥지둥 들어온다. 마누라, 마누라, 야 이 썩으려네. 야, 야, 어째 자네 대답 소리 갖고 도둑질하다 들켜놓은 목소리 같네. 아니 무엇이 어쨌다 그래요? 가서 뭐 남당 냄새가 살아나야 난다. 여자 혼자 사는 방에서 남자 냄새가 나요? 거짓말 마라. 살랑게 걱정 마라. 내가 냄새 잘 맡아. 오묘매 세상에 마상에. 이 뱃속 얘기가 귀가 있으면 다 듣겠어. 그래서? 그런 소리를 하지 말고 돈이나 많이 벌어갖고 왔어? 돈을 한나 구경도 못하고 가기 전에 개새끼 나불 따르게 허탕하고 와버렸네. 허탕하고 왔어? 나 험한 꼴 봤네. 그러잖아 들어가자. 들어가? 에이. 경문 갔으나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돌아온 거사. 그런데 발밑에서 중의 신발을 발견하게 된다. 어쩌구네 이런 신발을. 왔다 이게 뭐야? 무엇이 그것이 두자가 옷이냐 시자가 옷이냐? 팔 무지하게 크네. 이거 바로 야밤에 새도 죽는 발 아니냐? 옳다 이 자복이야. 죽는 신발 아니야? 에? 여름 찾기만 잡아라. 편안하게. 연가, 내가 영가 문구장을 야시서. 영가. 영가 또 영가. 내가 상고딸에 대해서 배가 아픈 게 그래서 아까 저 옆에 약방에 왔다 감시로 이 신을 바깥 신고 갔어? 바람 되게 분다 깨 하딱 벗고 서서 죽으려나 요냐나. 응? 내가 중놈 신발 모르고 약방 신발을 모르고냐 썩어 자빠질려나 요냐나. 엔게 욕하시오. 가만히 가라. 내가 여름을 찾기만 잡아라. 민세가 잘 봐라. 찾기만 잡으면 다음부터 물처리로 문구량을 내 신사사 요놈을 내 눈하고 똑같이 오케이. 어지가 어지가 확 내 신사불라. 중을 찾아 지팡이로 찌르고 다니는 거사. 이 와중에 갑자기 사당에게 산통이 온다. 아이고 매야. 우와매! 가만히 가라. 빠졌다. 우와매, 너 빠졌어. 너네 뭐 많이 펑펑 연치고 다니냐? 뭐 먹 연쳤다. 우와매, 영가. 어제 똥배 터졌냐? 영가, 어서 애기 낳게 정문이나 전화 하시오. 그락치방. 어마. 상구딸 되었냐? 어. 어서 정문에 얼른 나오고 있지. 예, 어서 정문이나 하시오. 뭐냐? 아이고. 연병 그만해라. 우와매. 밖에다 몰아놓고 가부족구덕신어 보냄이다 밖에다 몰아 전야수분덕신 통각 밖에다 몰아놓고 통각구덕신 전야 밖에다 몰아넣어라 무당주군덕신 방원폭에다 몰아놓고 기생구군덕신어 탕군폭에다 몰아넣어라 동지에서 왔다 남의 아내 딸에다 부활이 얼어 죽은 귀신 떠먹고 물러가
사당의 마지막 산통. 이렇듯 아이 낳는 장면은 다시래기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자 장례 문화 속에 다시래기가 갖는 역설적인 상징이다. 망자가 있는 상가에서 자주 성적인 표현으로 탄생을 암시했다면 아기의 태어남은 죽음에 대한 상실감을 새 생명으로 극복하려는 절실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왔다! 이윽고 태어난 아기. 이후 거사와 중은 아기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이라며 다투게 되지만 결국 상주의 품에 안기게 되고 그게 전 과정이 마무리된다. 뭐야? 이것은 중 새끼도 아니고 거사 새끼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내 새끼입니다. 뭐냐? 보시오, 꽁다만 타였어요. 왜 이래 자서? 어째 뭐냐? 다시래기의 마지막 순서인 여흥놀이. 이때가 되면 전 출연자는 춤과 구성진 노래로 상가의 밤을 보낸다. 오늘날 진도에서조차 무대가 아닌 상가에서 다시래기를 본다는 것이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매우 드문 일이지만 오늘 진도 다시래기 회원들은 상주로부터 직접 초청을 받았다. 권오 씨 부친이 돌아가셔서 식품급 부담도 다시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좀 다시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래기는 예로부터 호상이 아닌 경우 여관에선 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호상이라 해도 대부분 집안이 아닌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현실에서 다시래기가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호상날 찾아와 슬픔에 젖어있는 가족을 위로하고 망자를 즐겁게 배웅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다시래기꾼들이 갖는 가장 큰 보람일 것이다. 이제 호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즐겁게 웃음도 웃겨주고 그 재단과 익사를 섞여가면서 상주를 웃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마음이 조금 무엇인가 슬픈 마음도 좀 들고 그러지만은 호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웃어도 재밌게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놀았습니다. 앞으로 상가집에서 우리 다시래기를 그야말로 원형적으로 그대로 보존을 시키고 하는 것이 우리 바람이죠. 상가 분위기는 늘 슬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면 그건 이미 우리의 장례 문화가 서구화됐다는 증거다. 슬픔을 축제로 승화시키는 힘. 다시래기는 이렇듯 공동체 문화가 준 따뜻한 승리이자 잘 보존하고 보완시켜야 할 우리의 민족 유산이다.